나 생각해보니까 나의 가장 큰 복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보고 있니? TV만 키면 나오게 해줄게. 그만해! 보고 있니? 지금 누군가가 리모컨을 들고 TV만 키면 내가 나와. 지긋지긋하다, 정말. 영진은 없어요. 저는 전 남자친구가 있는지부터 먼저 물어보고. 아, 그니까요. 그게 소소는, 그게 소소는. 보소리예요, 보소? 네, 그거. 아, 진짜? 아, 나이가 어리잖아. 전혀. 아니, 랩 전혀. 하면서 만나지 않아? 그 친구들이 이제 뭔가 좀 그 여자 차 돈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랑 공통만 친구들. 래퍼구나 그냥. 아, 괴물신인이야. 힙합이야, 힙합이야. 맞지? 그렇죠, 그렇죠. 미주하고 영지가 내가 왜 괴물신이라고 그러지? 저는 이제 그 건강음료 쪽인데 약간 좀 다른 쪽이어서. 힙합구나. 상준아 봐라. 네. 지금 미주하고 영지 봐봐. 토크가 저런 토크를 좀 섞어내야지.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성준 오빠도 뭐 당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아, 저는 아니 누가 이렇게 놀려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옛날 여자친구가 진짜. 상처 준 거 그런 거. 근데 생각 의외로 상준이 형이 이성한테 좀 상처를 받는 것보다 좀 주는 스타일이야. 어, 진짜? 진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어떤 식으로? 야, 인기 진짜 많아. 연애, 왜? 연애는 엄청 많냐고. 진짜로? 왜? 인기가 많다고? 아, 인기 많아요. 왜? 인기가 많아요? 아니, 나쁜 남자 인기가? 아니, 아니, 근데 복수 뭐 이런 건 안 하고요.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건가? 예? 살면서 이 정도 경험을 해봐야 돼. 아니에요. 아, 그 만난 인기만 많고 막상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인기가 많은데 여자들 좀 막 웃고 인기가 많아요? 아, 제 입으로 좀 그렇지만 많이 웃고 이래요. 근데 고백을 하면은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상준이 같은 스타일이 또 이게 좀 그 그러니까. 인기 호감형이에요, 호감형. 진짜 매력 있다니까 상준 오빠. 맞아.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고 싶은 오빠예요. 약간. 근데 뽀뽀는 못하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스킨십 절대 안 하죠. 스킨십은 절대 안 하죠. 친한 오빠. 친한 오빠. 아, 친한 오빠. 아, 친한 오빠. 야,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너랑은 반신욕도 할 수 있겠다. 반신욕. 아, 반신욕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거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은 절대로. 아무 일 없다. 아무 일 없다. 아, 네. 너무 친한 의리 있는 오빠. 사실 아, 그렇지. 알고 지내고 싶어 되게. 그렇지. 그런 매력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상준이의 복수가 뭔지 알아? 고백하는 거야.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